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자, 오늘은 루마 퓨전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막 기능과 그리고 또 전환 기능을 함께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 자막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.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루마 퓨전을 실행한 모습인데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일단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소스 버튼을 누르시고요. 여기에서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셔서 먼저 플레인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자막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. 자, 플레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자막 클립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. 여기에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가면 자막이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자, 이 자막에다가 여러분들 전환 효과를 넣어주시면 이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쪽에 다시 소스 버튼, 이쪽에 전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가장 간단한 전환 효과는 이제 크로스 디졸브죠. 이 디졸브를 앞에다가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렇게 페이드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끝부분에 다시 디졸브를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요.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길이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전환 효과들은 여러분의 전환 효과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전환 효과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효과들을 한번 넣어볼게요. 이번에는 이줌 블러라고 하는 이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줌 블러. 앞부분 쪽에, 가운데 부분 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넣어주셔야겠네요.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. 네. 타이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, 네, 재생을 해보면, 이렇게 타이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양한 그런 효과들을 줄수 있는데요. 와이프 스핀이 있는데요. 이 스핀을 한번 자막에다 넣어보겠습니다. 스핀을 넣게 되면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와이프 업.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막들을 이제 전환 효과를 같이 넣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자막에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연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